전남 화순군 도곡면 보인돌 축제, 보인돌 가을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네, 요 위로 쫙 위에까지 고인돌이 산재해 있습니다. 네, 이곳을 걸으면서 고인돌도 보고 꽃도 보고, 네, 고인돌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 화순 도곡면입니다. 화순 고인돌 축제, 가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순군 도곡면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화꽃 그리고 해바라기꽃, 코스모스꽃, 고인돌 축제 국화꽃을 이쁘게 장식해 놨네요. 예, 국화꽃 네, 국화꽃 향기가 나네요. 고인돌 가을 축제가 열리는 이곳은 국화꽃으로, 그리고 저 산 밑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렇게 많이 심어놨네요. 예. 몸을 풀어, 몸을 턱부터 뭐 이렇게 싸매서. 국화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곳은 고인돌 마을, 선사시대의 마을을 재현해 놨습니다. 아, 울타리 앞에는 망루가 있고요. 그 앞쪽에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옛날 선사시대 때 살았을 법한 것을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고인돌을 쭈르키 갖고 옮겼다라고 한 거를 해놨죠. 네. 장터가 열려버렸네. 마음마 사람들 많이 와버렸다. 장터가 열렸어요.